타임머신 타고 공룡 시대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와, 말을 했어. 왜 세상이 뒤집혀 있는 것이냐? 누가 날 좀 일으켜 세워라. 마지막은 내 차례야. 수호의 사우로펠타는 반드시 내가 차지하겠어. 허공을 푸른 불꽃. 뭐야? 뭐지? 얘들아! 용찬아, 도와주러 왔어. 저건 뭐지? 나도 처음 보는 녀석이다. 아버지도 모르는 슬로프 메카예요? 드디어 완성됐구나. 늦지 않아서 다행이야. 으쌰쌰! 누가 용찬이고 누가 알키온이냐? 내가 용찬이고. 내가 알키온인데. 안녕하신가? 이건 뭐야? 새로운 슬로프 메카 메가스피노야. 메가스피노는 배틀 도중에도 공룡을 불러낼 수 있어. 자, 얼른! 으쌰쌰! 알겠나? 자, 시작하자고! 그래! 가라! 메가스피노! 으쌰쌰! 얼른 따라오라고! 알키온! 두판! 아! 다이니소! 고! 으쌰쌰! 좋았어! 만들어내다니. 신경 쓸 거 없어. 저런 작은 익룡층이야 식은 죽 먹기라고. 그래, 겁먹을 거 없지. 다시 간다. 허공을 가르는 빛, 브레이킹 라이트. 분노의 돼지, 브레이킹 어스. 푸른 불꽃처럼 버닝 테일스핀. 보이질 않아. 안개가 걷히고 있어. 주수가. 잘했어, 두판닥 드루스. 이걸로 끝내주마. 천둥 번개, 라이팅 크래쉬. 녀석들 잘했는지 궁금해 못 참겠구만. 오, 얘들아!
무사히 돌아왔구나. 박사님, 저희가 이겼어요. 잘했다. 말도 안 돼. 메가티라노가 있는데도 우리가 지다니. 비빗, 이건 예상 밖의 결과입니다. 스테노, 오늘은 운이 좋은 줄 알아라. 다음엔 봐주지 않겠다. 수호, 넌 내가 쓰러뜨리겠어. 어디 두고 보자. 티라라, 잠깐만 기다려. 너한테 할 얘기가. 티라라. 무슨 얘기를 하려고? 아니, 그냥. 메가티라노는 진짜 강한 슬로프 메카였어. 그래도 메가스피노가 와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메가스피노가 제 몫을 해준 모양이구나. 박사님, 고맙습니다. 으쌰으쌰, 힘내자고. 앞으로도 잘 부탁해, 메가스피노. 잘 부탁합니다. 으쌰으쌰, 나만 믿으라고. 기운이 넘치는 녀석이로구나. 잠깐 잠깐, 우리가 이긴 건 저 녀석 덕분만은 아니거든. 아마 내가 없었으면 바로 졌을걸. 그래 루이, 오늘은 네 도움이 컸다. 그 정도야 뭐 친구끼리 당연하지. 조심하십시오. 뭐? 티라라를 설득해보겠다고? 응, 티라라와 둘이서 대화할 수 있다면 말이야. 그런데 수호야, 너랑 티라라는 무슨 사이야? 우린 어렸을 때부터 쭉 함께 놀았던 소꿉친구야. 나와 칼로비스는 서로 가까운 곳에 살았었단다. 어렸을 때 티라라는 참 착한 아이였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은 몰라도 지금처럼 제멋대로 구는 아이는 아니었어. 칼로비스가 응석을 다 받아주며 키운 탓이지. 그렇구나. 하지만 이제 와서 설득할 수 있을까? 티라라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잘 모를 거야. 지구의 공룡을 되살리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말이야. 아버지가 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옳다고 믿는 게 아닐까? 그건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칼로비스 박사는 인류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야? 그런 나쁜 녀석을 가만둘 순 없지. 티라라를 설득할 수 있다면 칼로비스도 생각을 바꾸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좋겠다만. 티라라는 의외로 우리 얘길 순순히 들어줄 것 같기도 한데. 왜? 원래 제멋대로인 애일수록 알고 보면 외로움을 많이 타잖아. 저기 저 녀석처럼. 어? 이걸로 세계 어느 곳으로든 순간이동할 수 있단 말이지? 물론이야.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란다. 차원 바동으로 시간이동도 할 수 있지. 시간이동이요? 타임머신처럼요? 그래, 아직 실험 중이긴 하지만 곧 완성될 거다. 우와, 타임머신이 곧 완성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굉장합니다요. 멋지십니다. 루이, 티라라랑 제이가 어디 있는지 알지? 당연히 알지. 응? 근데 그건 왜? 내일 티라라를 만나러 갈 거야. 오, 배틀하러? 아니, 티라라를 설득하러 가는 거야. 얘기가 잘 되면 티라라도 우리랑 친구가 될지도 모르잖아. 맞아, 맞아. 티라라도 한편이 된다고? 어허,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구나. 뭐가 좋은 생각이에요? 응? 그러면 배틀할 상대가 없어지잖아요. 루이야, 너도 칼로비스가 하려는 일을 막고 싶지 않아? 그건 그렇지만... 그럼 티라라가 어디 있는지 알려줘. 알았어. 여기가 티라라랑 제이가 있는 곳입니다요. 좋아, 그럼 내일 다 같이 가보자. 잘 놀았어, 반차. 이 녀석은 뭐냐? 반차라고 해. 반차, 여긴 새로운 친구 메가스피노야. 사이좋게 잘 지내. 안녕하신가? 오빠, 왜 이렇게 늦었어? 나르나. 어, 또 새로운 녀석이.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 발 밑에서 뭔가가 말을 했는데? 에이, 말도 안 돼! 발이 어떻게 말을 하냐? 발이 아니라 지금 뭔가 숨기고 있잖아! 내가 숨기긴 뭘 숨겼다고 그래! 거짓말! 보여줘! 아무것도 없다니까! 얼른 보여줘봐! 좋아! 아,
아무것도 없지. 잘못 들은 거야. 나한테 왜 저러는 거냐? 응? 역시 뭔가 말하고 있어. 안 들리는데. 한지 집에서 누가 말하고 있잖아. 거기 뭐가 있다고 그래? 아무도 없다니까. 반지야, 잠깐 좀 비켜볼래? 메가스피너, 우리 존재는 다른 사람에게 비밀이라고. 아, 그러냐? 그런 건 진작 말했어야지. 반지, 잠깐만 좀 나와보라니까. 나를 나 봤지? 아무것도 없잖아. 이상하네. 그만하고 집에 들어가자. 근데 오빠, 요즘 뭐 하느라고 맨날 늦게 와? 내가 원래 좀 바쁘면 오잖아. 자자. 우린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오늘 밤은 그냥 여기서 지내야 할 것 같은데. 정말? 아빠께서 보내신 선물이랑 전하는 말씀이 있다고? 비비, 그렇다. 큐브 업그레이드 데이터와 홀로그램 영상 편지가 있다. 큐브 업그레이드 데이터? 그렇다, 비비. 그게 칼로비스 박사님의 선물이다. 잠깐만, 근데 너 왜 지금까지 입 다물고 있었어? 입 다물고 있지 않았다. 얘기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 그게 그거지! 배틀에서 진 것도 모자라 그런 중요한 걸 이제야 알려주면 어떡해! 게다가 말투가 그게 뭐야! 하나도 안 귀엽거든! 진정해라, 티나. 천물이랑 영상 편지가 궁금하지 않아? 그건 그렇지만... 메가티라노, 칼로비스 박사의 영상 편지를 보여줘. 비빗, 시작한다. 아빠! 티나가, 너에게 줄 선물이 있다. 메가티라노의 기억 회로에는 큐브의 파동 엔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 그거 쓰면 이제부터 새로운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여행? 용찬이가 늦는구나. 30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게. 뭐하고 있는 거지?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닐까? 에이, 더는 못 기다리겠다. 그냥 우리끼리 가자. 그럼 안 되지, 우람아. 저기 온다. 얘들아! 야, 나용찬, 너 30분 지각이야. 미안. 집에서 난리도 아니었어. 왜? 무슨 일 있었어? 실은 메가스피너가 말이야. 잠깐, 늦은 게 내 탓이라는 거냐? 내 탓도 아니야.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래? 아니, 그게... 5분만 더. 아니, 10분. 얘가 정말 지금 몇 시인 줄 아니? 7시 반까지만 잘게요. 뭐라는 거야? 벌써 8시 반이야. 안 돼. 갑자기 뭐냐? 춥다. 이불. 아니, 그건 뭐니? 왜 그러냐? 뭐가 불만이냐? 메가스피너. 나용찬, 그거 어디서 난 장난감이야? 친구한테 빌린 거예요. 이리 내봐. 엄마. 메가스피너, 내가 비밀이랬잖아. 아차, 깜빡했군. 이거 어떻게 해야 말하는 거니? 그냥 말을 걸면요? 그래? 얘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신가? 어머나, 신기해라. 그냥 장난감이 아니지? 네, 인공지능 로봇 같은 거예요. 어머, 그래? 이쪽은 기운셀 로봇인가 보네? 으쌰으쌰, 나야 항상 힘이 넘치지. 엄마, 저 약속 시간 늦었어요. 잠깐만, 용찬아. 이것들 무척 비쌀 것 같은데 어디서 난 거야? 루이라는 엄청 부자 친구한테 빌린 거예요. 그럼 얼른 돌려줘. 갖고 놀다 고장내지 말고. 알았어요. 그래서 늦은 거야. 뭐야, 결국 늦잠 자서 늦은 거잖아. 늦잠 때문이군.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지만. 너 메가스피너 탓하지 마. 내 말이 그 말이다. 메가스피너,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아, 그러냐? 아무튼 이제 다 모인 거지? 신비랑 루이는 같이 안 가? 신비는 오늘도 공연이 있어서 못 왔어.
그렇구나. 루이는 차 타고 바로 그쪽으로 온다던데. 그럼 거기서 보면 되겠네. 좋아. 그럼 이제 가볼까? 출발! 도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웬 펑크야?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요. 뭐가 없는데? 여분 타이어가 없습니다요. 뭐야? 그럼 이제 어떡해? 어떡할 거야? 책임져! 좋아요. 빨리 좀 갑시다. 미안합니다요. 바로 여기야. 옥상이랬지? 맞아. 티라라의 큐브야. 이쪽도 끝났어. 설정은 잘 맞췄겠지? 물론 1억 5천만 년 전으로 정확히 맞췄어. 좋아, 그럼 바로 떠나자. 야, 신난다. 여기가 바로 너희 기지였구나. 저기 뭐야, 큐브가 지붕을 박살냈네. 대단해. 너희가 여긴 웬일이냐? 배틀하러 온 거야? 그게 아니야, 티라라. 제이, 신비가 안 보이는데? 수호 녀석, 신비한테 차인 건가? 티라라, 너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서 온 거야. 우리 둘이서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둘이서? 그건 안 돼. 우린 이제 아주 먼 과거로 여행을 떠날 거야. 아주 먼 과거로 여행?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린 이제 공룡시대로 떠날 거다. 뭐? 공룡시대로 말입니까? 대체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는 데가 아닐 텐데. 하지만 우린 갈 수가 있지. 우리 아빠가 큐브를 타임머신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내주셨거든. 큐브를 타임머신으로 만들었다고? 설마. 칼로비스, 공룡시대로 가서 뭘 하려는 게냐? 공룡사냥이지. 공룡사냥? 공룡을 잡는 것이냐? 공룡들을 이 시대로 데려와서 지구를 되찾을 거다. 칼로비스! 티라라, 그럼 안 돼! 그건 나쁜 짓이야. 뭐가 어때서? 공룡 사냥이라니 진짜 멋지잖아. 티라라, 예전에 넌 그런 걸 좋아하는 아이가 아니었어. 예전에 나? 그래, 우리 옛날엔 자주 같이 놀았었잖아. 그때 넌 무척 착한 아이였어. 근데 왜 이렇게 변한 거지? 그만, 그만해! 어렸을 때 얘긴 한마디도 듣고 싶지 않아. 수호 정말 싫어! 티라라! 아버지, 얼른 공룡 잡으러 가요. 제이 오라버니도 어서! 그래. 티라라, 내 말 좀 들어봐! 잠깐만, 티라라! 할아버지! 스테노님! 성공이군.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다. 사라져버렸군. 무서운 아이야. 정말 공룡시대로 간 걸까? 그런가 봐. 무슨 소리야, 티라라? 어떻게 우리가 결혼을 해? 난 수호가 싫어. 정말 정말 싫어. 티라라, 안색이 안 좋은데 왜 그러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최고로 강한 슬로프 메카인 나도 무섭다. 이럴 땐 괜히 건드리지 않는 게 상책이다. 이제 어떡하냐? 루이는 왜 안 온 거지? 그러게. 티라라가 왜 저렇게 화가 나 있는 걸까? 잘 생각해봐. 너 티라라한테 상처 준 적 있지? 아니야, 그럴 리 없잖아. 정말? 근데 공룡 사냥은 어떻게 하는 거야? 공룡을 타이니소어로 만든 다음 채집하는 거다. 공룡을 타이니소어로? 용참아, 전에 타이니소어 연구 계획에 대해 같이 들었잖아. 그랬나? 작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거대한 공룡이 어떻게 타이니소어가 되지? 우리한테 그런 기능이 있어. 뭐? 너한테?
알키온, 너한테도 있어? 어? 캡처카드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그럼 우리도? 우리 슬로프 메카들에겐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채, 우리한테는 없는 거냐? 실시하군. 그런데 이렇게 조그만 캡처카로 그 큰 공룡들을 어떻게 잡는다는 거야? 그러게. 우리 캡처카들은 공룡 시대로 가면 원래 자동차 크기가 된단다. 원래 자동차? 진짜 자동차처럼 커지는 거예요? 그렇지. 정말? 예전에 파동 엔진이 큰 물건을 옮기지 못해서 반대로 작게 축소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얘기 들었었잖아. 그랬었나? 티톤, 너 진짜 자동차였어? 지금은 네 어깨 위에 올라와 있긴 하지만. 그나저나 이제 어떡해? 이대로 있으면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러게, 뭔가 방법을 찾아야 돼.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걱정할 거 없다. 네? 내가 아까 티라라 큐브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붙여놓았다. 그럼 티라라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겠나요? 그래, 박사가 시공간 이동 장치를 타임머신으로 만드는 작업도 곧 완성될 게다. 그렇다면? 우리도 티라라를 쫓아갈 수 있어! 하딘, 우리도 출발하자. 좋았어. 에이, 내가 뭘 또 잘못 건드렸나? 박사님, 왜 그러세요? 사과다! 사과가 왜요? 이건 미래에서 온 거야. 왜? 내가 시간이동 실험을 하려고 준비해둔 사과인데. 왜?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박사님. 아, 미래에서 실험에 성공한 거군. 바로 그겁니다. 성공이다, 얘들아. 완성됐어. 랄랄랄랄라. 갑자기, 뭐야? 나잖아! 성공이다! 내가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너무 놀라지 마. 우린 한 시간 뒤에 미래에서 온 거야. 시간이동을 한 거지. 그럼 이제 쥐라기로 떠나자꾸나. 티라라 일당을 뒤쫓는 거라고. 아니, 정말 공룡시대로 가는 거야? 박사님, 실험 성공이에요! 좋았어! 그럼 이제 1억 5천만 년 전으로 출발이다! 어떻게 된 거야? 한 시간 후 너희는 공룡 시대로 간다는 거지. 네? 와, 진짜로 왔어! 정말 공룡 시대야! 티라라와 호마 공룡! 와, 굉장해! 브라키오사우루스다! 와! 공전아, 반대쪽에 스테고사우루스도 있어. 어디 어디? 저거 다 진짜 공룡이지? 공룡 왕국에 온 것 같아. 멋지다. 여기가 쥐라기구나. 정말 멋집니다. 왜 그래?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뭘? 아휴. 소울은 둘이 있으니까 엄청 긴장된다. 너희는 아까부터 왜 그렇게 호들갑이냐? 여기는 쥐라기잖아. 진짜 공룡들이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뭐야, 강우람, 잘난 자기는 대체 쥐라기라는 게 뭔데? 그건 말이지. 박사님! 공룡들이 살았던 시대는 약 1억 6천만 년에 이르는데 화석이 발견된 지층이 얼마나 오래됐느냐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단다. 우선 드라이아스기. 맨 처음에는 작은 공룡들이 많았어. 그러다 쥐라기 시대에 들어 거대한 공룡들이 늘어나면서 쥐라기는 공룡들이 가장 번성했던 시대로 알려져 있지. 마지막인 백악기에는 공룡들이 다양하게 진화했지만 결국 멸종하고 말았단다.
그렇군요. 용찬아! 어? 어서 칼로비스를 찾아야 해. 와참! 그렇지! 빨리 찾자! 채집 광선 발사! 잡았다! 발로야, 반가워! 리빗, 훌륭하다! 오라버니 쪽은 어땠어? 방금 디플로도쿠스를 잡았어. 다른 공룡도 꽤 많이 잡았지. 이것 봐! 이렇게 많이 모았어! 내가 더 많지롱! 애들은 어쩔 수가 없네. 자, 그럼 이제 그만 다른 시대로 이동하자! 네! 저기 있다! 칼로비스랑 테라야! 제이도 같이 있어! 그런데 어디로 사라진 거지? 칼로비스 일행은 박사님! 시간을 뛰어넘어 또 다른 시대로 가고 있다. 다른 시대요? 그래, 지금 백악기로 향하는 것 같구나. 너희도 바로 쫓아가라. 백악기요? 알겠어요, 박사님. 백악기라면 그러니까... 이곳 뒤라기보다 한 시대 뒤야. 얘들아냐? 그래. 얘들아, 준비는 됐느냐? 네, 부탁드려요, 박사님. 백악기 전기를 향해 걸어! 할아버지, 티라라는 어느 쪽에 있죠? 멀지 않은 곳에 있구나. 좋아! 얼른 쫓아가자! 얘들아, 다가! 기분 좋다. 지금 느긋하게 차나 마실 때야? 백악기 하늘이 이렇게 파랗다니! 아름다워! 비빗, 아름답다라. 한가한 소리 안 해. 비빗! 어머! 넌 누구니? 푸시타코사우루스 새끼인가? 안녕, 꼬마야. 뭐야, 뭐야. 같이 놀고 싶어? 자. 받아. 귀여워라. 어떡하지? 데려가고 싶은데. 무슨 일이냐, 티라라? 푸시타코사우루스와 그 새끼라고? 네, 맞아요. 틀림없이 아빠일 거예요. 아니, 엄마일지도 몰라요. 푸시타코사우루스는 아직 손에 넣지 않았어. 어미와 새끼가 있다는 건 근처에 무리가 있을지 모른다는 뜻이다. 가자. 서둘러, 다 도망가겠어. 아까 그 꼬마야. 감히 날 위협해? 재집 광선 발사!
감히 티라라, 저런 녀석한테 나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없다. 하지만 아직도 모르겠어? 우린 새끼 공룡한텐 볼일 없다고. 오라버니, 갈라지자. 난 다른 데서 사냥할 거야. 가자 하딘. 자 티라라, 이동하자. 어서 타서 치료한다. 비빗. 이건 공룡 알이다. 공룡 알이요? 무리를 지어 살고 있었던 것 같구나. 갈로비스 일당이 여기서 공룡 사냥을 한 게 틀림없어. 너무해. 어떻게 이런 짓을. 둘이 따로 흩어진 것 같구나. 그럼 우리도 나눠서 쫓아가자. 아 좋아. 우리가 저쪽으로 갈게. 가자 알큐언. 우리는 이쪽으로 가자꾸나. 나인찬 같이 가. 길이 막혔어. 그러네. 응, 다른 길을 찾아보자. 아, 어디로 간 거니 티라라. 저거. 왜 그래 알큐? 뭔데 그래? 새끼 공룡이야. 부시타코사우루스잖아. 떨어지겠어. 어떡해, 떨어진다. 뻔했어. 너무 살구했구나. 다행이다. 이 녀석 울고 있어. 그러네. 부시타코사우루스는 분명 무리지어 생활하는 공룡인데 혼자 있는 걸 보면 칼로비스 일당에게 공격당한 무리일지도 몰라. 절벽엔 왜 올라간 거지? 그러게, 진짜 위험했다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기 있다. 지지광석 발사. 정말 재밌군. 제이! 이건 너희가 왜 여기 있지? 어떻게 쫓아온 거야?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잖아. 우리는 너희가 나쁜 짓 한 걸 막으러 온 거야. 나쁜 짓? 공룡 사냥 말이야. 너희 맘대로 공룡을 타인의 쇼로 만들다니 너무하잖아. 공룡 무리를 습격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시끄러워. 수어, 넌 나하고 배틀이나 해. 그래, 받아주지. 이번엔 제가 나설 차례입니다. 아니, 내가 트리케라. 넌 물러나 있어. 너, 네? 녀석은 혼자니까 나도 혼자 상대하겠어. 비겁한 짓은 하고 싶지 않아.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마라. 아직 힐라예요. 힐라! 와라! 가슈타! 다이니소아 코! 다이니소아 코! 간다. 부시타코사우루스들아, 어디 있는 거야? 무리지어서 움직이니까 그리 멀리 가지는 않았을 거야. 어딨냐 부시타코들아? 저기. 저건 테라의 큐브야. 그러네. 빨리 가자.
좋았어. 이 근처에 있는 공룡들도 거의 다 잡았군. 왜 그러지? 즐겁지 않느냐? 아니요. 찾았다! 너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우리도 이제 타임머신이 있거든. 정말? 타임머신을 갖게 됐다고? 우린 너희가 나쁜 짓을 꾸미지 못하게 막으러 왔다. 나쁜 짓이라고? 공룡들한테 끔찍한 짓을 하고 있잖아. 설마 공룡들을 마구에 친 건 아니겠지? 어리석은 소리 마라. 우리는 공룡을 다이니소어로 만들어서 모으고 있을 뿐이야. 지구는 원래 우리 다이노사우로이드의 것이다. 그래서 지구를 공룡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거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공룡들이 사는 곳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잖아. 그래 맞아. 공룡 알까지 깨뜨렸으면서. 너무 불쌍하잖아. 계속 이렇게 나쁜 짓을 할 거면 당장 이 지구에서 떠나. 아버지는 나쁜 짓 안 하셔. 이 아기 공룡이 살던 곳도 네가 망친 거지. 그만해. 나영찬, 배틀로 승부를 내자. 그래, 반드시 이기겠어. 바라던 바다. 꼬마 공룡은 내가 돌보고 있을게. 부탁해 세모야. 시작하자. 가라 내 카드. 와라 아슈터 하! 다이니소어 크로! 말이야? 메가 트리케라는 안 되니까 메가 스피노를 불러내자. 그래, 그러자. 알겠어. 가라, 메가 스피노. 샤샤, 얼른 따라오라고. 다이니송 고! 샤샤, 좋았어. 늘려봤자 소용없다. 우릴 이길 순 없어. 그래, 정신 못 차릴 만큼 아주 혼쭐을 내주겠어. 가라, 공룡들아. 우리도 간다. 좋았어. 시작됐다. 살타사우루스한테 두 마리가. 우라마 잘해. 자, 불러라 감송이 포탄.
다시 온다, 수호야. 나뭇잎 표창! 리플 레이저! 공격 성공입니다! 꽁꽁 묶어버려! 랜드 가디언! 리게르사우루스! 나 꽁꽁 묶여 움직이질 못하고 있어! 큰일입니다, 소니! 뭐해, 겨우 그 정도였나? 그럼 단숨에 끝내주지. 마지막 기술이다. 파괴 곤봉 아이언 메이스. 뭐야, 싱겁게 끝나는 건가? 수호야. 네, 할아버지. 꼬리 감옥 프리즌 리본. 저 녀석들에게 치다니. 제이, 당장 공룡 사냥을 그만둬. 여기서 잡은 다이니소어를 전부 풀어줘라. 시끄러워, 말도 안 되는 소리. 다음엔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 언제 봐도 기분 나빠. 서든 스탠드, 카우보이 러핑, 윈드밀 토네이도. 다투는 건 지금부터야. 좋아. 마지막 기술이다. 화염처럼 돌진해라. 화염 플래시. 물에 차. 아쿠아 웨포. 전신무장 살타포스. 알았겠지. 너희는 결코 우리를 막을 수 없다. 뭐라고? 반드시 막을 거야. 티라라, 다음 시대로 가자. 티라라.
알아. 제이다! 저 녀석들 또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 가는 거지? 우리를 찾았나 봐. 정말 다행이다. 그래. 용찬아, 또 놓치고 말았네. 티라라랑 함께 사라지는 거 봤어. 그런데 티라라도 꼬마 공룡을 걱정하는 것 같았어. 전에 내가 말했잖아. 티라라도 원래 착한 아이야. 나쁜 건 티라라의 아버지다. 그런 것 같아요. 칼로비스, 네 맘대로 되게 두고 보지 않을 거야. 절대로.